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주일에 찬양과 경배와 마음을 다해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신 종려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당하셨지만 우리의 삶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 죄의 길로 걸어가는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악된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함께 모인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기도와 헌신도 하나님 홀로 받으시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마음이 아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이 시간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으로 감당하길 원하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지역 사회와 우리 주변의 이웃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한 만큼 더욱 세상 가운데 사랑과 구제를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고난 주간으로 살아갑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겪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귀한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함께 들으며 마음으로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찬양을 통한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